네,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05학년도 9월 모평 과연 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수 fx가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상수 ab를 정할 때 뭐 ab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. 근데 fx의 지금 시계 형태를 보니까요.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, 그 다음에 작았을 때 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문제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나 작았을 때는 얘 항상 지금 다항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요. 거기다가 연속인 굉장히 땡큐인 그런 함수가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점이에요. 그쵸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1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뭐 3차 함수 이렇게 있다 칩시다. 네. 근데 잘렸을 거잖아요.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았을 때도 뭐 2차 함수 이렇게 있다 칩시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겨버리면 요 1에서 지금 이런 뾰족점 같은 게 지금 생겨버리잖아요. 그러면 미분 가능해 안 해? 안 한다니까요. 그쵸?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없애줘야 되는 거야. 다시 얘기해서 이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만 만들어주면은 자동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를 이제 뭘로 바꿨다? 아, 얘가 이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게끔 지금 만들어주는 그런 ab 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네,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힌트를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시면 우리가 미분 가능했었을 때 저절로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명제가 있어요.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? 그러면 x는 1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? 걔는 자동적으로 연속이야. 요거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연속이라고 해가지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. 이거 조심하시고. 자, 그럼 일단 먼저 요 연속성을 좀 먼저 따져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. 자,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정의를 좀 떠올리셔 보면은 x는 1로 갔었을 때의 극한값과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뭐 해줘야 된다? 같아져야지만이 우리가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. 근데 사실 이제 극한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또 두 가지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.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때와 작은 쪽에 왔었을 때 즉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항상 같아야겠다 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. 여기서 이제 함수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.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 1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는 요 3차 함수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가지고 한번 와볼게요. 그럼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얘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저 밑에 있는 2차 함수를 우리가 선택해주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근데 이제 우리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요. 항상. 그래서 그냥 1 갖다 집어넣으면 걔가 극한값이야.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는 1 갖다 집어넣어주면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그리고 f1이라는 것은요 그냥 여기다가 1 갖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f1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됩니다.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식한 개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. a 더하기 b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. 얘가 지금 2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지금 식한 개를 갖고 올 수가 있겠죠. 근데 지금 문자 두 개거든. 식한 개 더 나와야 돼요. 네, 그래서 아직 우리 연속성밖에 지금 안 했어요. 본격적으로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거 이제 써먹어야겠죠.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1에서의 우미분 계수값과 자미분 계수값이 같아야 돼요. 사실 이제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요 상황은 이제 바로 미분을 해서 갈 겁니다. 우리 1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요 함수 걔를 미분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? 네, 그래서 거기다가 1 갖다 집어넣은 게 우리가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 집어넣어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 얘가 이제 우미분 계수값이 될 거다. 근데 우미분 계수값과 뭐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1에서의 좌미분 계수값과도 항상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 f'x는 뭐를 미분해줘야 돼요? 1보다 작았던 요 함수를 지금 미분한 애들 갖고 와야겠죠. 그쵸? 제 미분해주면 얼마예요? 4x. 그래서 거기다가 1 갖다 집어넣어주면 걔는 얼마다? 4가 되겠다. 근데 자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우리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라고요. 네, 그래서 얘랑 지금 같아야 돼요. 아싸, 그러면 식한 개 더 나왔잖아. 2a 더하기 b는 그럼 얼마인 거예요? 얘가 지금 1인 거예요.
네,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연속에서 나왔었던 요 식과 방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가지고서 만든 요 식을 뭐 해주면 되는 거다? 연립해주면은 식 두 개, 문자 두 개인 거니까 우리 풀리겠죠. 그쵸? 그래서 두 식 뭐 해줄까요? 뭐 빼줄까요? 우리 빼봅시다. 네, 그러면 마이너스 A가 1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. B 값은 얼마다? B 값은 지금 3이 되면은 되는 거겠죠. 그쵸? 네,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들 곱한 값을 물어봤으니까요.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